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의 주위에서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받았을지인데, 모세를 간섭했던 그 믿음과 지금 현재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믿음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르면 무엇이 다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좀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이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좀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건 교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옳은 것은 같으면 더 힘을 얻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늘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비껴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 상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수용하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동의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추인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감사가 돼야 되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교화, 유교화 된 것은 믿음관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죠.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으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믿음이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될 것 같으면은 믿음을 줄 필요도 없고 은혜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요. 구약이 뭐냐면은 인간들 힘으로서 인간들 의지로서 구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했더니 그게 실패의 역사잖아요. 그죠? 구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신앙으로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한단 말이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줘야지, 해주게 해줘야지.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쪽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한다. 죽은 자.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죽은 자는 아무 일을 못해요. 할 수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몸에 자꾸 드러내는 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짜라기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건 내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서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니 들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신앙은 뭐냐,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구약은 주체가 나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신약은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자리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한테. 그걸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식으로 말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것들은 인간의 상식을 비껴가게 해서 역설적으로 다뤄가는데 특히 오늘 이 본 말씀은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악권적인 이야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묻습니다. 애굽의 왕자 되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왕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려서부터 석 달 동안 모세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그것도 이제 바로 공주의 자식으로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키워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키워가는 것이 그게 아이러니합니까? 바로가 모세를 주워가지고 키우는데 실제 젖은 누구 젖을 먹였어요? 모세 어미의 젖을 먹였죠. 그죠? 모세 어미의 젖을 먹였어요. 모세 어미가 모세를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어미의 신앙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미의 신앙을. 어미의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받으면서 40년 동안 뭐 하냐. 바로의 왕자로 살게 된단 말이죠. 모세는 자기 신분을 몰랐어요. 자기 신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 그게 모세 인생에 개입을 하니까 모세 인생이 어떻게 꼬이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환경에서 내 쫓김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모세 이야기하고 실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쫓겨나는 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면은 모세가 마치 자발적으로 이렇게 애굽의 그 왕자 지위를 벗어나서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쫓겨갔어요. 자기 원함과 상관없이 쫓겨갔더니 두려워서 쫓겨간 것을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쫓겨간 그것도 곧 결국 뭐냐 히브리서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반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모세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서 종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쫓겨날 정도까지 아니라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쫓겨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줘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쫓겨가 버렸잖아요.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도망을. 근데 그 도망친 걸 히브리서에서 뭐냐. 믿음이라 그러고. 근데 이걸 얼마나 잘 포장을 해놨는가 하면 히브리서 다시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한 거예요? 지가 거절한 거 아니죠? 쫓겨간 것이 강제로 쫓겨간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과연 그러한가요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로 볼 것 같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은
어느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면 자기 백성들은 싫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모세가 두려워서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가는 그런 것 같이 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시켜서 복을 주는 것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쫓겨가서 이렇게 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걸 살겠어요? 우리 보고 원하라 할 것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애굽의 왕자로 있죠. 그 마을로 쫓겨가가지고 살려고 그러냐고. 다 당연히 그렇게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왕자가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진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이건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뭐 역설적으로 주어진 한계란 말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받으면은 애굽의 왕자는 이건 저주받을 곳이고 출애굽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광야에서 도망가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은 저주다 저주란 말이죠 저주. 그러니까 믿음이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애굽의 왕자로 살려고 그러지 절대로 그 애굽의 왕자로서 지위를 벗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부자 돼가지고서 큰 소리 치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냐?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부자 되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그 복은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 잘 되는 걸 복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복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보고 선택하라면 우린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러죠. 그 길은 넓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뭐 왜서 찾겠어요 그 길이? 좋으니까 찾죠. 좋으니까. 싫으면 안 찾지. 근데 생명으로 가는 문은 뭐라 그래요?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죠. 그래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지요. 그럼 결국 뭐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인간들에게 나눠봐도 알아서 가라 이래도 갈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개입을 하느냐? 믿음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개입을 해서 그 길로 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진해서 또 갔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네 가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역사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역사예요. 지들이 원해서 산 인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에 말씀을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었단 얘기예요. 말씀이 이끌었단 말이죠. 말씀이 이끌고 오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로 온 것이지 자진해서 그거 가라 그 재벌 2세가 왜 거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럼 결국은 뭐냐 뭐 아브라함이 갈 때 오래서 떠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나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가지고 이끌고 여기 온 거예요. 이끌고 온 거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온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니까. 여러분이 봉사한 걸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도 연보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연복해 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오늘 여기 본문에 적어놓고.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29장. 몇 절을 보냐면은 10절 보세요. 2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찾았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피해 손이 묻어가지고서 넌 성전 못 짓는다. 그래서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니까 너는 성전 지을 준비만 해놓으라고. 여기고 뭐하냐면은 육체론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여건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체론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그 다음에 여기다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뭐가 지어지냐?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전을 우리가 지읍시다 해놓으니까 백성들이 과도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들을 돈을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고만되었다. 너무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그 백성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예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줬습니까. 그 마음을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지금 제 기도가 이런 기도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요 모습이. 지금 다윗은 성전 지려고 그랬죠. 이 성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뭐로 나타나요? 성막으로 나타나죠. 성막 지을 때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인색했어요? 풍부하게 드렸어요? 풍성하게 드렸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고마 가져라, 이제 고마 가져라. 그 모습이라니, 그 모습. 여기 그대로, 요 모습을 보세요. 성막에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고마 가져라. 이게 하나님 감동이잖아, 감동. 다윗도 성전 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감동이 일어났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갚아지더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력이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자발적으로 된다니까. 아멘?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겉으로는 한 것 같은데 실제 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학계서에도 보세요. 꼭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한다니까. 학계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와가지고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서 그리 짓는다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말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것도 누가 짓느냐? 성신이 짓는 거예요. 성신이. 아멘?
그럼 신앙생활을 뭐가 하느냐? 누가 무엇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요만큼 한다는 요 자체가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쉬운 얘기로 예레미야식으로 얘기를 할 것도 하나님의 권유하심에 내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신 거예요. 여러분들 꼬셨다니까 꼬시기 위해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안 때렸으면 백성들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걔 어떤 놈들인데 걔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지들은 고센 땅에 있고 저 애굽에다가 강 건너 지금 뭐하냐 막 착사를 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왜? 조금 전까지만 저 애들 밑에 가지고 종로로 타고 말이죠. 응? 신흥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두들 패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기인 거예요. 믿기.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여러분들 인생 차압되고 이럴 것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아 이러니까. 그럼 우린 천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삽시다. 천국 갑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한다. 전도 그렇게 하세요. 맞아. 왜 그렇게 꼬셔야지 나오지. 딱 건너놔놓고 보니까 어떻게더라? 그때부터 조직이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과 광야에 나오던 하나님은 완전 다른 하나님으로 딱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에 바로를 조지듯이 백성들을 조직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합니다. 조진다는 것은 표준어예요. 여기 아니고. 나 이거 봐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옛날에 조진다고 우리 집사람 맨날 욕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표준화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 조지는 거. 야 참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매댈 때마다 백성들 속에 있는 죄들이 콩 타자하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그거 빼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빠져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빼내야 되는데, 빼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빼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뭐 하냐. 환경을 가지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해서 빼내게 만드는 거예요. 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도 그거 우리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길밖에 없어,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끝자락에 그거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세세토록 할렐루야 찬송하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끌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 가보니까 이건 안 알고 못 베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가지고서 애굽의 왕자 지 버리고 가가지고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모세가 40세 돼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 마음속에 항상 뭐냐면 히브리인들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모세가 뭐냐 후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그 나가가지고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과 둘이 싸움하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서 히브리인들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래 속에 숨겨놔버렸죠. 그 이튿날 갔더니까 요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기들끼리 싸우네. 그래가지고서는 야 니들 형제끼리 왜 그래 싸움박질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 하는 소리가 니 어제 애굽사람 죽이지. 그러니까 그 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돼요? 확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세는 보세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다니까. 도와주려고. 그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지위라는 것을 가지고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죠?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것 같으면은 모세 그 애굽의 왕자가 출애굽을 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그 구원자는 누구예요? 왕자가 되지. 애굽의 왕자가 되지. 모세가 아니고 애굽의 왕자의 지위가 구원을 해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애굽의 왕자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돕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돕는 것이지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그 정한 때까지 포로로 뒀다가 거기에서 종로로 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빼내는 것이지 인간의 방식으로 빼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그걸 착각한 거예요. 모세 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였냐? 애굽적 기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일컬어가지고 애굽의 학문이 능통한 자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애굽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왕자의 지혜에서 쫓겨내는 거, 쫓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 그리 간섭한 거예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이 개입을 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의 그 삶을 처절하게 이제 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 이게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니까. 잘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인도했다니까. 그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들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어요. 전처는 사라고 후처가 그드라인데 이 후처의 백성은 숨겨졌다니까. 이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광야 산다니까, 광야에. 지금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드라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돼요? 우리가 그드라의 육적인 그드라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라는 혈통적인 거예요. 육적인 정치 부인이고 영적인 부인은 그드라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드라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영적 이스라엘에 있는 미디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지금 그 미디안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미디안 제사장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뭐를 받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때가 가까우니까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가서 그 종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들을 양을 통해서 미리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를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양을 치면서 장차 네가 구원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양의 무리와 똑같은 놈들이야. 요 또 말 안 들어쳐먹기는 똑같은 놈들이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양이 천 마리 있어도 일이 한 마리 못 이겨요. 예전에 그랬죠. 저 양산에 양계장에 부엉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하룻밤에 닭들이 3천 마리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부엉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들이 이 양의 특징이 그래요. 염소 한 마리를 못 이긴다니까. 이리 한 마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도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목자인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줬느냐? 모세에게 준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뭐냐 도구로 쓰임만 받는 거예요. 쓰임만 받는 거. 요 모습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배운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이 다 되니까 뭐하냐? 보내는 거잖아. 이제 가라. 40년 후에. 지금 잘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지가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를 쫓아내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또 다시 이 모세를 어디로 가느냐? 원래 그 자리 애굽으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다.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모세보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 왕은 보세요. 바로 왕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근데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80세 된 노인네가 하나 와가지고 그것도 지게작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백성 내놓으라 이런 것 같은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박격포라도 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핵무기 들고 와가지고 내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도 통하겠는데 지팽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냐고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 산 사람이 얼굴은 또 어떻겠어요? 허여 멀었다 검었다 태양에 그슬려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서 백성 내놔라. 바로가 가짜나가지고서. 니 누가 보냈는데?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군데?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니 같은 놈을 보내냐? 지금 그 소리. 그런데 40년 전에는 그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40년 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건 두려워해도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자기 꼬라지를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가게 한 것도 믿음이 했고 40년 후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두렵지 않게 한 것도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믿음이 때로는 두렵지 않게도 하기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형화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형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데는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나쁜 길로 인도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가는 방식이라니까. 이 방식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아멘? 지금 모세 그러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광야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봤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봤다. 이 얘기 뭐냐면은 모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마녀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죠? 그러면 마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아요? 사건으로 봐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으로. 아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한다니까. 마치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려. 바람 지나갔네. 이렇게 알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신자는 느껴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말씀했듯이 다윗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것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그럼 다윗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백성이에요? 아니지요.
자기 걸 즐거이 내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전 짓는다니까 즐거이 내더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건 얘네들 실력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간섭했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 있었을 때에, 발가벗고 있었을 때에 가나안은 들어가가지고서 아비의 수치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는데, 샘은 아비의 하체를 가리더라니까, 옷을 가지고 가려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술에 깨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벗은 모습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묻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노? 샘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샘의 여호와를 찬양해 버린다니까. 그 얘기는 샘이 이렇게 아비의 수치를 가리게 해준 것은 여호와가 한 것인지 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건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눈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을, 하나님 보는 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해줬는데 모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도 엄마가 간섭해가지고 부모가 간섭해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다 부모가 간섭해서 커가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크는 게 누가 있느냐고. 없어요. 과거에 박세리가 그 LPGA 저 뭡니까, 골프 우승하고 나가지고 그 IMF 때, 그때 그 박세리가 한번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담력 키우게 해가지고 말이 밤에 공동묘에 데려가가지고서 훈련시키고, 경기할 정도로 그걸 훈련시키고, 그 담력, 우승을 하고 보니까 내가 우승하게 된 것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아버지가 욕을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했지요? 이러면은 고생 좀 더 해야 돼, 그거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가 저쪽 신정역이 딱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그 여러분이 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자 각자 이렇게 간섭하고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니까, 증거. 아멘?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니까, 증거. 제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산에서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이 완전히 꽃배기를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놨잖아. 이게 우리 실력이냐고, 이게. 경산 사람들이 여기 온 것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칭찬 안 한다니까. 여러분을 간섭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울산 목양교회를 통해가지고 사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했잖아. 저렇게 간섭했잖아. 니들이 한번 기억을 해봐라. 1년 전과 지금은 기억을 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간섭해 왔느냐.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온 거예요. 그게 훤히 보인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뭐 하느냐,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광야 40년과 같은 인생인데, 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예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몇 절부터 보는 건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봅시다. 5절까지.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치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안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망하고 갈 저 바벨론에 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전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옥에 갇혀버리죠.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도 유대인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 망한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 예레미야도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지금. 그럼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것 같으면 옥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기분 좋게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된 이 일들이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죠. 지금 그 밑에서 얘기하는 게 사건이에요. 이 백성들은, 유다왕과 이 백성들은 자기들 힘을 모아가지고서 바벨론을 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기려고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초토화시켰느냐? 이놈들이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교도소. 교도소라는 뜻이 뭐예요? 거기 가서 교도받고 오는 것이죠. 그저 교정받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예루살렘에서 말을 안 듣는 이 인간들 어디에 있냐? 바벨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뭐하냐? 니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뭐를 아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설적으로 바벨론 포로 때가 가장 믿음이 좋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이게. 거기 가가지고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이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서 너희들 찬송도 하고 노래도 불러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백성들이 뭐 하냐?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냐? 우리는 찬송 부르지 않겠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찬송 부를 시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시기에, 기도하는 시기에. 아멘?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이 포로당하는 이것을 되려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나타나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성취하고 이 일을 계획하고, 계획과 성취와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 여호와께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걸 알려 줄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슬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교도소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놈들 말, 지들 교도소 안 가고 여기서 데모에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쫓아내는 것이, 거기 그대로 뒀다가는 무슨 식으로 일을 한다? 애굽식으로 일을 하겠죠. 애굽의 방식으로 일을 하겠죠. 애굽의 방식은 뭐예요? 인간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그만 가만두면은 요 모세 요놈이 계속해서 고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요놈을? 여기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라니까. 이게 악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가 안 된다. 참 지금
지금 모세는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욕이 악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왼수예요, 왼수. 그 일을 하고 나면 지위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교도소로 보낸 거예요. 애굽의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교도 생활했다니까. 이해되죠? 40년 교도 생활하면서 뭐 배웠냐? 아, 인간의 힘은 아니구나. 인간의 힘 가지고 하나님 일하다가 얻어맞는 거나 이거 아니구나. 그거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 없는 모습으로 다시 40년 전 그대로 돌려보내가지고서 이제는 지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 이름 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는 거예요. 여호와 보냈다니까? 여호와 보냈다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각가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그게 모세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모세는 월등하게 잘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죠.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요. 또 제 얘기는, 제가 목회를 한 지 거의 이제 30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처음에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율법 아래 목회자 할 것 같으면 목사하고 목사 만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어깨 이게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교인 숫자가 그 뭐이다? 힘이란 말이에요. 노예 가면 대뜸 묻는 게 몇 명 모이냐예요. 그 몇 명 모이냐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가지고 서열이 정해져. 그럼 이기치기 싫어가지고 뭐 하냐? 10명 모이면 몇 명 모인다? 잘 안 해. 10명 모이면 30명 모인다 그러고, 20명 모이면 50명 모인다 그런다. 치기 싫어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나 웃겨요. 나도 뻥튀기 했는데 저쪽도 뻥튀기 한다. 옛날 그러잖아요. 그 문교부 있을 때 한국 전체 기독교 신자를 한국 국민보다 더 많더라니까. 기독교 신자가. 이 처음 뻥튀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수가 곧 뭐냐? 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가 많은 목회 성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밤중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것 같으면 당당하게 가는데, 모이지 않으면 뭐 하냐? 걔가 내가 기가지고 안 간다니까. 가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주는 게 그거예요. 야, 네가 목회 성공해가지고 20년 이렇게 끌고 오는 것하고 이 한 5명, 6명 되는 것하고 20년 끌고 간 것이 어느 실력이냐? 알아먹으면 끄떡거린다, 지금. 많은 거 20년 끌고 가는 다 해요. 교회 부흥 성장해가지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가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30명 모였을 때에 우리 계현이가 피아노 치다 말고 뒤로 돌아보면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교회가 가득 차. 야 이 새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나 다를까 다 나가버리더라고. 우리 전통이 그렇다니까. 전통이, 교회가 전통이 철저히 사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미만 이런 사람 가지고서 20명 끌고 왔다니까.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 했죠. 이게 실력이라니까. 그거 내가 그걸 깨닫고 나가 내가 엄청 실력이 센 사람이 알게 됐다니까. 만의 경우에 그 정도 같으면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일 쪽팔리는 게 뭐냐면은, 10수년을 이렇게 20년을 했는데도 교인들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 것 같아? 능력 없다 생각한다니. 능력 없다. 그런 것들이 만약 인간적으로서 내게 귀에 들렸을 것 같으면 목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람의 수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관심이.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말씀 깨달아지는 게 이게 훨씬 큰데. 근데 또 제가 이제 깨닫는 게 그래. 하나님이 깨달음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사람 수를 먹으라 했냐? 내가 수 가지고 내가 네 심판한다 그랬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니까 있든 없든 거기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에 취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진 거 이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그때 만약에 쪽팔려가지고서 내가 율법식으로 있어가지고 사람 쪽팔려가지고 몇십 년 했는데도 숫자 몇 명 안 될 것 같으면 문 닫아야지요. 목사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 운영한다는 이게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게 하시더라니까. 옛날 율법 아래에 있었을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 못해요. 굶어 죽어도 그래도 주의 정이 뭐 세상 일을 하겠냐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하지.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냐, 우리는 사고방식들이고 뭐냐,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신자에게서 이전 있는 성공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성공이라니까, 성공.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세 번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때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몸이 온전해질 것 같으면 내 능력이 네한테 어떻게 머물러 있겠냐. 네가 이 사단의 가시가 있으니까 날 의지하지 않냐. 이게 복이 아니냐. 이게 능력이고.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잖아. 약할 때 강함이라.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냐고. 왜 그러냐. 네가 약해야 강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있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니까. 아멘?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저 예레미야한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왜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해가고 이런 일들을 내가 알려줄게. 왜 그러는지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왜 네 인생이 네 뜻대로 안 풀려지는지 내가 알려줄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깨닫게 해줘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강하면 지가 드러나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모든 사람보다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멋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전쟁하면 지 전적비 세운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사울로 왔다 갔노라. 그 전쟁 배우고 있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목동이라니까. 다윗의 아버지도 그 다윗을 보고서 에 이랬다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응?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다 저 다 사울은 안 되니까 내가 왕을 하나 세울 테니까 저 이새 집에 가가지고서 기름 부어라. 사울이 기름병 가지고서 사무엘이 기름병 가지고 딱 가갔더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온다. 확 준수한 거예요. 멋있어. 그러니까 사무엘도 와 역시 하나님 멋있구나. 저놈 딱 하려고 아니다. 아, 그럼 더 잘난 놈이 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지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덟 번째죠.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잖아요. 일곱 명도 안 지나가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세가 뭐라 그래요? 그 한 개 있기는 있는데 그거 시답지 않아가지고서 그 어디 있는데요? 저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데려와 보이소. 사무엘도 보니까 다윗을 만나고 보니 뭐라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라. 사무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왜 가장 못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는 것마다 지 이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응? 그래서 다윗은 전쟁 이기고 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노라. 이거 적어놨다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사울로 살되 다윗같이 되면 좋지. 그죠?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니까. 안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이 구조가 가장 예수 믿기에 합당한 구조로 다 있어요. 아멘? 부부간에 만나도 가장 합당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혹시 남자들은 재벌 딸한테 자식 장가 안 든 걸 감사하시고, 여자들은 재벌 2세한테 시집 안 간 걸 감사하시고, 재벌 2세고 재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없어요. 그 어떤 인간들이 안 된다니까. 제가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 거 감사합니다. 전 처음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뭐예요?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구로 주시고 세계를 나와버려 주세요. 와이고 한 번 외치면 몇 명 되고? 3,000명 되고 1년 교회 개척 1년 교회 1년 딱 하고 나가지고서 교회들이 4,50명 모여가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금식해가지고 4월 동안 금식했는데 갔다 내려왔다니까 싸움박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했거든. 이럴 수 있냐고. 그때 만약에 했으면 100% 정치 목사 됐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죠. 교인들 떠나가게 하고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럼 내게 능력은 교인이다, 말씀이다? 말씀이죠. 말씀 다 가지고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 아멘? 제가 뭐 큰 소리 칠 게 있겠어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와, 와이미! 왜 나 같은 놈한테 이 창세전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십니까? 잘난 놈 많은데. 그 새끼들 주면 지 잘났다 하지. 그런 거 하냐? 넌 못났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도 못났다고 좀 기분 나쁘네요. 뭘 못났어요? 못났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보면은,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나를 간섭해왔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이 왜 늙으신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구박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석이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코스였어요. 코스. 정한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코스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가는 그 길이 그 노정이 그럼 그 노정이 아스팔트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가시밭 길이죠. 가시밭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모세가 자기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만약에 구원해 냈을 것 같으면 지자랑하고 지금도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모세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했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육이라니까 육.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모이면 안 돼요. 모세를 사용한 하나님이 보여야지. 아멘? 근데 유대인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느냐?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 하셨을 때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모세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보세요. 눈이 육적인 눈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영적인 눈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배후를 보는 거예요. 배후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안소하고 마라스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딱 이게 멍에를 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안소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소 대신 예수님이 결국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더라? 벳세메스로 가죠. 벳세메스는 어떤 동네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안소이신 예수님께서 끌고 가니 가는 것이지 우리 보고 가라면 못 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도망갈까봐서 도망 못 가게 차고를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멍에를 딱 채워가지고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한다니까. 순종해서 끌려가면 편안하게 가는데 거기서 어기짱 부르게 해보세요. 지만 힘들어지죠.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할 거 같으면 제가 지금 안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라소가 되어가지고서 따라오시라고. 제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베세메스로 내가 여러분들 인도하니까 내가 인도하는, 나도 예수님이 안 쏘고 나도 마라소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고. 아멘? 교회로 봤을 때는 제가 안소가 돼서 여러분들 마라소가 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좀 목사 왜 저러냐 이럴 때가 있어요. 군말하지 말고 따라오시라고. 보고 들은 게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이 결국은 뭐냐,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가치관으로 가서 어떤 사건 뒤에 배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걸,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어야 돼. 많이 겪어가지고서 맺히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나 안 해! 막 이렇게 땡땡도 부려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땡깡 부릴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니까. 풀 빠지고 나면은 이제 다 했나? 그래 찾아가서 또 다시 끌고 가가지고서. 그 공부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 나머지 공부 시켜서라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하나님, 내 인생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근데 가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은 알고 가야지요. 아멘? 이 사실이 알아질 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멘? 모세가 스스로 고난길에 가지 못해요. 믿음이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자. 예수님이 모세하고 예수님이 안소가 돼서 모세가 마라소가 돼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은 지실력이 아니라니까. 다 주께서 간섭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큰 재물로 봤다 그러잖아.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재물이냐고.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죠. 애굽의 보화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죠? 세상에 속한 것이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보화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그래요? 보화를 담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보석이고 예수님이 보화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운명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을 이것은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화라 그러고. 아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니까. 감추어진 축복.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보시라고.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뭐이다? 저주지요. 저쪽 뒤에서 보면은 복이지요. 마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이 천국이라. 불 밖에서 보면은 불이 뭐예요? 지옥으로 보이지요. 근데 불 밖에서 지옥이란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라. 천국인데 천국에서 저쪽에 천국인 줄 알고 있는 저 세계가 지옥인 거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 밖에 있는 애들은 안에 들어간 애들 보고 아이고 얘들아 좀 그럴 때 좀 절 좀 하고 그냥 하지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 없이 그랬냐. 아이고 안타까워라 안타까워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는 저 아들 보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안타까워라. 여기가 복인데 여기가 복된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내가 원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여러분들 눈에 십자가 넘어가 보여야 돼요. 고난 뒤에 복이 보여야 된다니까. 아멘? 히브리서가 왜 그걸 기록을 해놓겠어요?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객차라니까. 믿음이 객차가 뭐냐? 안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관차, 믿음이 기관차고 우리가 객차라니까. 믿음이 기관차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경부선 가고 호남선 가고 누가 결정한다? 기관차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관차가. 기관차가 경부선을 가는 걸 같으면 뒤에 딸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지가 발악을 해도 안 돼요. 끌고 가는 걸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그 뭡니까? 차표 한 장씩 줬잖아요. 그 송대가에 불렀잖아요.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우린 다 차표를 받고 왔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상행선, 어떤 사람은 하행선. 상행선은 어디로 가는 열차다? 천국을 가는 열차고. 하행선은 어디로 가는 열차고? 지옥 가는 열차고. 그런데 사람들 눈에 베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상행선은 저주 같고 하행선은 지옥 같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기관차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쑥 올라가셨어. 그럼 우린 줄줄이 샀단 말이야. 비엔나 소세지 딸려가듯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탈역사에서 벗어갔을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의 삶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겠어요? 고난이겠어요? 당연히 고난이지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눈으로 보니까 복이더라는 거예요. 보아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고 낙마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고 복이었구나.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왜 내가 사업에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직장에서 잘려야 되고 왜 내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감사 찬송이 일어나지요. 아멘? 그 자리에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간섭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알면은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니까. 그게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지금 고난으로 와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빼내버리고 다른 데 또 인도한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한다? 다 크고 빈빈한 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아멘? 그 가벼움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섭했듯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세 역시 잘나서 그가 애굽의 왕자 지위를 버리고 다시 또 와가지고서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모세로 하여금 간섭해서 그 길을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